안녕하세요. 에어식스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미군에 정식 채용된 MCX의 스피어 LT 9인치 모델이 APFG에서 발매가 되어서 이 제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MCX는 이전 버전들도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바뀐 부분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MCX 스피어 LT는 핸드가드가 M랑 레일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고 상부 레일은 아노다이징으로 하부는 도장으로 마감되었는데 판색이 상당히 잘 뽑혔네요. 매거진은 V3 매거진이 포함되어 있고 탄창 삽입구는 VFC의 GI맥과 V맥이 호환되도록 M4처럼 하부가 가공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준 건 다행인 것 같네요. 볼트 전진기 결합부의 리시버 부위도 이전 모델은 나사산 결합부가 절반쯤 터져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부 리시버의 버퍼 부분도 MCX 레거시처럼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하부 크랙에도 안전하겠네요. 볼트 캐치도 MB로 변경되면서 양손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전 모델은 탄이 있어도 종종 볼트 스탑이 걸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순정 볼트 스탑 스프링으로도 사격 중 볼트 스탑이 걸리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쏘면서 이게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볼트 캐치가 MB로 변경되면서 무게가 증가해서 아마 이 증상이 사라진 것 같네요. 실총 같은 경우는 미군의 요구로 레일 고정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톡스 고정 볼트가 잠겨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챔버 고정 나사도 톡스 볼트로 변경이 되어 있네요. 호법을 조절하는 가이드 블록도 레틀러나 레거시에 비해 9바렐의 유격 없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MCX 시리즈는 호법을 다 풀어도 탄이 승천했는데 스피어 LT는 확실히 과호흡이 걸리는 증상이 없어져서 이제는 탄이 직선으로 잘 나가는 것 같네요. 사실 이건 정말 섬세한 가공 없이는 고칠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개선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하지만 결국 옵션 호법곰으로 바꾸게 되면 똑같이 호법을 다 풀어도 탄이 뜨는 증상이 있어서 결국엔 호법 레버를 가공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코일 스프링은 여전히 장력이 너무 세서 가스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한 전용 리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쏟아보면 빠지던 볼트 캐치핀은 이전에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는 순간접착제를 사용해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볼트 캐치에 핀이 압입되어 있는 형태로 구조가 바뀌면서 분해도 쉽지가 않고 연사를 상당히 많이 해도 빠질 기미가 없어서 볼트 캐치 핀의 이탈은 걱정을 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MCX 스피어는 총열 중심을 잡아주는 플라스틱 스페이서가 있어서 총열의 흔들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바뀐 게 좀 많네요. 볼트 캐리어의 형상은 앞쪽까지 연장되어 있는 레거시와는 다르게 레틀러와 동일한 디자인이고 더스트 커버는 고정핀이 리시버 홈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손으로 닫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닫으면 차징 핸들을 당길 때 잘 열리지가 않아서 강하게 당겨야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사용하다 보면 리시버에 자연스럽게 자국이 나면서 쉽게 조작이 가능해지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안 당겨져서 저도 고장난 줄 알았어요. 집탄은 이전 MCX 버전들에 비해 올라간 건 맞지만 평균 20에서 60mm로 아직은 편차가 좀 들쭉날쭉해서 조금 더 좋은 집탄을 원하신다면 호법 레버를 가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MCX 스피어 LT는 기존에 나온 MCX 레거시와 레틀러에 있던 소소한 단점들을 보완한 최종 진화형 MCX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MCX의 작은 결함들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 때 한번 써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